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 해외 성도들, 서로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말씀 실천을 체험합시다. 이거 되는 말씀 가지고 열매가 아름다운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폭염과 또 장마가 반복되면서 신체 리듬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뭐냐? 제철 과일을 그렇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름 과일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수박인데,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더위 갈증을 그렇게 잘 이겨내게 해줍니다. 저도 수박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마트나 이 과일가에 가서 수박을 어떻게 그 선택을 합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 수박을 이게 어떤 것이 달고 맛있나 통통 쳐보게 하죠. 쳐본들 우리는 잘 모르죠. 특별히 전문가들 외에는 그 통통 때려본다고 아는 게 아니고, 수박은 암컷 수컷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암컷은 이제 이 두께가 얇고 또 이제 씨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주 그렇게 수박이 단데, 수박 꼭지를 보면 꼭지가 작은 거 또 약간 꼬부라지면서 작은 것이 암컷이다 그래 나와 있어요. 암컷이다. 암컷 선택. 그래서 암컷이 아주 당도가 높다. 그 수박 바닥에 보면 그 이제 그 수박 끝에 이게 줄이 있잖아요. 그 줄이 아주 일관성 있게 착착착 이렇게 줄 무늬가 선명해야 그것이 암컷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수박 선택을 잘하면 어떤 수박은 굉장히 달고 어떤 수박은 별로 그렇게 당도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복숭아도 마찬가지예요. 복숭아를 만졌을 때만 냄새를 맡을 향기가 확, 이 달콤한 향기가 확 그렇게 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 모습의 상처라든가 이게 좌우 대칭이 안 맞으면 맛이 없다 그래요. 좌우 대칭이 잘 그렇게 맞는 것, 꼭지 부분이 갈라진 것은 맛이 없다. 그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갑자기 과일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열매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열매가 아름다운 인생. 똑같은 그런 그 과일이라도 생긴 거는 똑같은데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을 하는데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매주일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그렇게 맺고 향기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산상수훈은 사실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로 끝이 납니다. 13절, 그 위에 13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결론을 그렇게 맺어주시면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다. 뭐가 좁단 말이냐? 좁은 문.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의 유일성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완벽한 예수. 이거 되는 사람을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 살면서 같은 교회를 다녀도 이상하게 열매를 맺혀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론 났나 안 났냐,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갔냐 넓은 문이냐, 열매 보면 알아요. 1년 내내 열매가 없고 살아가는데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방향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좁은 문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좁은 문으로 걷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것에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방해하는 존재. 어떻게 해서든 유일성의 그런 길에서 탈선해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영적 성장의 방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주신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계 전 성도는 눈앞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음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주옥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말씀 채워가는 나쁜 세력이 있다. 그걸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꼭 토를 달아요. 꼭 부정적인 말을 해요. 꼭 비판을 해요.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도 전에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어요. 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겉옷은 양 같은데 그 속을 보면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겉으로 양 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지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하나님 잘 믿는다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회를 치르는 게 무덤이 아름답지만 그 속은 빼닥이 썩은 시체처럼 그렇게 완전히 속과 끝이 다르다. 겉은 경건한 척 하는데 그 속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전부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뭘 해도 자기 기준에 맞아야 돼. 자기 체질에 맞아야 돼. 자기 주장에 맞아야 돼.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끝으로는 하나님, 뭐 예수님, 끝으로는 뭐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내면 속은 인본주의로 꽉 사람 중심이야. 모든 거 사람 중심 움직여. 하나님 중심 아니라 말씀 중심 아니야. 복음 중심 아니야. 완전히 자기 중심 인본주의 사람 중심. 그걸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사람이다. 자기 중심. 자기 중심. 가장 힘들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 보여도 자존심 한번 더 건드려보면 자존심 한번 탁 까보면 막 그냥 예? 비가 엄청 쏟아지고 쏟아진 시골 가면 돼지 밥통이 있어요. 돼지 밥통. 물이 확 비가 와서 꽉 잠겨 있어요. 물 위에서 말지 발로 한번 차보세요. 온갖 콩나물 대가리 찌꺼기 다 올라와. 자동차 한번 탁 건드리면 그냥 본색이 다 나와버려. 본색이. 본색이 그 숨겨놨던 본색이 다 나와버려. 그래서 한 번씩 건드려봐야 돼. 자동차 한번 건드려봐야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나온다. 하나님이 가끔 여러분을 실패케 해서 건드릴 때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주어질 때 자존심 팍 상하는 말 들키거든. 주여 회개해야지. 어이 어떻게 누가 일려줬나 왜 내 말을 하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거짓 사도, 우리 거짓 사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생,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영적인 대적, 영 허감 세력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가장을 해서 계속 속인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끝으로 볼 때 그럴듯하니까 사람들은 끝을 보잖아요. 속을 모르잖아요. 다 속는 거라. 오늘 본문에는 2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실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속고 있는 사람 모습이 너무 많았어요. 당시에 뭐 바울 예수님 때도 그랬고 바울 때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4절에 밝히고 있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 당시에 바울이 봤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쓰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했습니다. 요 사실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어요. 이와는 반대로 거짓 사도들이 전한 것은 순수한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변질된 복음, 변질된 복음은 복음이요. 예수는 예수인데 변질된 예수, 변질된 복음. 바울은 이들이 전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는 데 있었어요. 영적 분별이 없어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아무리 말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 말한 것을 그대로 듣고 용납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람들은 참 미안해요. 진실된 완전 복음은 듣는 게 부담스럽고 그거 재미가 없고 약간 비슷하면 가짜 복음 말하면 재밌고 관심이 많아. 그래서 모임에는 막 요즘 보면 전 남미를 가보면 그냥 교회 이름을 씌워놓고 막 전부 신비운동하고 전부 가짜예요. 제가 뭐 어린이도 가짜냐? 이 목사들이 말해요. 나를 초청해가 나 가짜냐? 가서 내보고 기도했더라고. 그럼 대표 기도를 해달라는데 그 목사들이 앉아서 그럼 내가 대표 기도를 하면 내 기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막 기도해요. 기도하라 해놓고 저가 기도한다니까. 내가 처음에 이상하대. 기도하라고 왜 저가 기도 막 기도해.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내가 기도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니까. 아 여기만 그런가 하고. 그리고 딴 데 정문 성사 또 딴 데 갔어. 딴 데 가서 또 모임 가서 또 가서 그런데 평신도들이야. 목사들이 아니고 평신도들이야. 그리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것도 막 기도해. 그런데 왜 이러냐 모르니까 전부 신비주의리.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복음, 복음 교회 있고 다 찬송과 성경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보통 사람도 구분 잘 못해요. 그냥 용납해, 그 받아들여. 알곡보다도요, 잡초가 더 잘 자라요. 응? 알곡보다 잡초, 이 알곡은 약해가지고 막 자라는데 막 방해가 많이, 잡초들이 막 방해 못 자라게. 그 농부들이요, 막 알곡 보호하려고 잡초를 뜯어내. 이거 얼마나 잘 자라요? 매일 뜯어내야 돼, 매일 뜯어내야 돼. 알곡은 잘 자라기도 안 해. 근데 막 이 잡초는 잘 자라, 막 뜯어내. 그 쇠, 그것도 쇠가지고 막 영양 입혀. 막 집 뜯어내야 돼. 그야말로 잡초들. 진실보다는 거짓이 더 잘 자라, 더 잘 전파돼, 더 잘 영향이 입혀. 이게 막 더 소문이 더 잘 나. 진짜 복음보다 가짜 복음이 더 그렇게 사람들에게 속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한 과거일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얼마든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신천지, 이만희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지가 성부, 성자, 성령이래. 이런 거짓 선지자 다 속고 있어요. 이미 죽었지만은 통일교 문선명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여전히 죽었는데 영향 입히고 있어요. 참 이단 영이 이거 무섭지요. 영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예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면 우습지만은 그 사람들은 심각합니다. 통일교 문선명 사후에 그 아내인 이 한학자, 이 한학자가 뭘 한 줄 압니까? 자기가 하나님 부인이래. 그래, 독생녀다. 그렇게 하면서 통일교를 장악을 했습니다. 참어머니, 참어머니. 그러면서 최근에는요, 공식 명칭을 하늘 부모님 교단으로 바꿨어요. 통일교를 하늘 부모님 교단으로. 영어로 말하면 Heavenly Branch Church. 이전에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였잖아요.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그렇게 명칭을 사용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지금 바로 옆에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 교회는 막 교회 동네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 이걸 뭐라 그러냐? 세계 선교 복음 선교협회. 좋은 단어 다 썼습니다. 세계 복음 선교협회 그런 명칭을 씁니다. 이 안상홍 정인의 안상홍 또 죽었잖아요. 안상홍이 그리스도라 했는데 그리스도 죽었어. 그런데 그리스도 부활에 아직 못했어. 그런데 사후 죽고 나니 그 안에 장길자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계속 영향 입히고 있어.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 그 인류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생명주 대신 어머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요. 그리고 찬송을 불러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닙니다.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기도도 매일 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 마지막 기도할 때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토 당토 않는 말. 여러분 들을 때 우습지요. 여러분 아무 반응도 없잖아요. 기가 차서. 혹시 믿어집니까?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 생명 그렇습니다. 이단 소리 관심 없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도 상관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메시지에 속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야말로 이 눈에 띄게 너무 많잖아요. 개신교 문 닫으면 안상홍 정인이가 사요. 하나님 교회에 산다니까요. 그 얼마 전에 여기서 얼마 10분도 안 되나 여기 무슨 횟집을 크게 했는데 그 보니까 어느 보니까 하나님 교회를 또 붙여놨어. 횟집 망하니까 그걸 사들여 가지고 아무 분별도 할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심지어 기존 신자들 복음 모르는 기존 신자들까지 당하고 있어. 이들이 속고 있는데요. 속게 만든 핵심 부분이 있어요. 이단들의 핵심 부분이 뭐냐? 사회운동을 말해요. 사회운동. 그리고 박해운동. 박해, 사람을 사랑하는 박해운동. 그리고 윤리. 그 다음 도덕적인 삶. 이걸 굉장히 인간적으로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통일교와 이 하나님 교회가 주로 공략하는 부분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는요, 수만 명이 참석하는 합동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올 2월에 경기도 가평 청심 평화 월드센터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그 가평 가다 보면 왼쪽에 있어요. 크게 돌로 지었습니다.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그 본부예요. 통일교 천주축복식이라는 이름으로 3만 명이 모여가지고 합동결혼식이 했어요. 그 천주교는 그냥 이 통일교는 그냥 짝을 지어주면 끝이에요. 흑인 뭐 백인 뭐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도 막 찍어주는 대로 그냥 찍어주는 대로부터 결혼해서 살아요. 신기하지? 연애도 안 하고 데이트도 안 해보고 그냥 찍어주면 그냥 위에서 하늘에서 찍어줬다고 그냥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이혼도 없어요. 신기합니다. 왜? 위에서 찍어주면 이혼 못하잖아요. 이분들 신앙은요 철저합니다. 철저해. 그래서 막 뭐 만 명, 이만 명, 삼 명 한 번에 막 합동 결혼식을 그렇게 하잖아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이 교회의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글로벌 이 뭡니까 컨퍼런스까지 막 개척을 하면서 개최하면서 가족 초청 가족 초청의 날 이런 거 하면서 감사 가족 감사의 날 막 이런 가족 중심으로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 가족. 가족들이 뭐 상처가 많잖아. 가족들이 뭐 어려 많잖아. 이걸 포인트를 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특징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성경도 같은 거, 찬송도 같은 건데 내용이 싹 달라집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 속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만 빠져 있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싹 변했어요. 신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참 이 복음의 진리만 가리게 만들었어. 교묘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묘하게 가려놨어. 이런 설교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냥.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르면 흐를수록 영적으로 드라이해지죠. 메말라가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습관화됩니다. 그냥 기계화, 머신 치울지, 매니먼트 치울지, 그냥 기념일, 그 종교화, 반복해서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 기계화지. 종교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명, 복음이 주는 복음의 생명력 이런 거 완전히 상실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성도의 영적 삶을 도둑질하는 일이라 일이라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뭘 잡아야 되느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 분별력. 밖에 나가서요 금방 당한다니까요. 혹하고 당해요. 신천지 거의 다 기도 신자들이요. 그냥 당해버려요. 정확한 복음 모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유일성의 눈으로 봐야 돼요. 유일성의 눈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뭐든지,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138. 이것이 영적인 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냐 아니냐. 섞으면 안 돼. 섞으면 안 돼. 다 섞어요.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이.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이 언약 잡고 영혼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24제자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실행력입니다. 21절로 23절로 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아무리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래 한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건너 행했다고 해서 천국 들어간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불에 던진다 심판이지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본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행위에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적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게 되어 있어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관심과 신경이 뭐요? 언약 성취로 나가기 때문에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실행력을 이 있는 삶,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말씀을 받고 실행력, 무엇보다도 이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아멘. 오직 우리가 뭘 하든지 주를 위하여. 찬양대를 한다. 찬양을 부르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취미가 노래를 부르는 게 좋아해서.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충성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느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줘서, 어느 장로님이 나 친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지. 그렇습니까? 그건 말짱 흔들려 그거다. 주체가 바뀌었다니까. 교회는 왜 나옵니까? 누구 때문에 나옵니까? 누구 어쩔 수 없이 나옵니까? 안 가면 또 전도사님 전화 오기 때문에 심하고 귀찮아서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나와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안 맺혀. 열매가 나와도 그 가짜야. 그거는 나중에 썩어. 그것 때문에 엄청 손해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또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히잖아요. 그러지 나무 가지가 하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밖에 없어. 나무 몸통에서 주는 영양을 받으면 돼. 영양을 받으면 열매를 맺히게 돼 있다니까. 가지가 뭐 열매 맺히도록 뭐 노력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영양을 받았더니 맺혀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바랍니다. 안에만 있으면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밖에 있으니까 안 맺히지. 어정쩡 이것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바싹바싹 말라 죽지. 맨날 영혼이 갈급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몸만 갖다 노력해보죠. 종교인들처럼 만족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거 다 가져보세요. 이 강서구 아파트 다 가져보세요. 여기서 구청장 따고 국회의원 따고 여기서 대통령 해보세요. 만족 있는가? 왜 서울시장 그것도 한 번 한 건데 세민이 나면서 자살하냐고요. 국회 그만큼 자리 높아가지고 그만큼 대통령이 될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왜 인생을 포기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다 깨져버렸죠. 아무 비전도 꿈도 없는 사람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 할 수 있지. 하나 변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될 텐데 이 덩신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도소는 가더라도 지옥은 안 가야지.
태어나지를 말아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지옥인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까지만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응? 이 80년, 100년, 요 기간 동안에만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서론이라면 서론. 이 끝나면 이제 본론이 시작된다, 본론이. 영적 세계가 본론이란 영적 세계가 시작된다니까요. 여기 있을 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육체 있을 때 영혼이. 끝나면 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요, 되게 높아 보입니까? 되게 돈이 많아 보입니까? 되게 공부 많아 해 보입니까? 뻥이요. 예수 안 믿으면, 아, 이 사람은 공허하구나. 이 사람은 속이 비었구나. 끝으로 막 대단한 교수고, 막 끝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고, 어마어마한 유명인이고,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철학자요, 물리학자요, 과학자요, 이 신학자인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 속에 공허를 넣어놨다. 물질로, 명예로, 쾌락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다 가져도 사람은 허하게 되어 있다. 공허하다. 그 공허는 뭐를 메꾸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언약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 그 하나도 없어도 바울처럼 감옥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있어도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 찬양이. 이상한 아무것도 없어.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아무것도 없어. 죄수야, 죄수. 근데 찬양이 나와. 하나님 그 찬양을 들으시고 옥문을 확 열어버려. 아멘. 이게 복음 가진 자의 특권이에요. 특권. 부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답답 찾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30년 지납니다. 아무도 부럽지 않아요. 세상사는 아무도 안 부럽고 불쌍하기만 해. 테레비에 나온 누구도, 아유, 불쌍하네. 저 예수 믿어야 될 건데, 저 착하네. 저 행복한 척하네. 저, 아이고,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진짜 행복 알아야 되는데, 저 가짜라. 전부 가짜입니다. 다 전부 다 포장한 거요. 속은 뻥이요, 뻥.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 보거든요. 겁내지 말고 복음 전하시 바랍니다. 아이고, 저렇게 가진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겠나. 천만의 말씀 척하는 거요. 행복한 척, 어? 뭐 만족한 척. 가짜요. 그 2, 3일 일주일도 안 가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세상 거는 다. 여러분 아파트 25평 살다가 50평 가봐요. 와, 좋다. 6개월간 뻥이요. 그 감각이 없어져. 이게 넓은지 좁은지. 하, 저 좋은 차 타면 좋겠다. 차 보세요. 한 달 지나 뻥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요, 세상 거요 다 속이는 거예요. 공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바랍니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이 막 각인 뿌리 체질이 그 되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라니.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 말해, 뭐 환경에 여건에 안 흔들려. 코로나19가 아무리 때리자고 교회 핍박하고 막 교회만큼은 교회만 예배만 예배는 못 막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모임하지 마라. 우리가 법을 지키려고 지켜주지만, 뭐, 왜 모임 못해요? 아니, 이 앞에 식당 꽉 찼어요? 아니, 식당 가보라. 수백 명이 앉아 밥 먹고 있어, 지금. 마스크 안 하고 막 떠들고 먹고 있어요? 아니, 모임 중 식당마다 참 막 꽉 모이서. 왜 교회 모이지 마라 그래? 이제 더러워서 법은 지키지만은, 아니, 식당은 왜 모이면 못하게 하냐고. 법이니까 땅에 살면 법을 지켜야, 고소하면 벌금 내야 되니까 벌금 안 내려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코로나19에서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왜냐, 여러분 아니면 복음 증거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단체 보세요. 2, 3, 7 나라 살려야 되는데 누가 살릴 거예요? 뭐 있어야 살리지. 메시지가 있어야지, 메시지가. 살릴 전략이 있어야지, 시스템이 있어야지, 사람이 있어야지, 단체가 있어야지, 제자가 있어야지. 우리는 쫙 랩런트가 다 있잖아요.
우리 단체는 하나님 눈동자가 지구촌 지키고 계신다. 보라고요. 어디서 서시는가. 그 없는 것들이, 그 적은 것들이 세상지로 볼 때 정말 별 볼이 없는 미련하고 두려 보입니까? 보화를 가지고, 보화를. 이거를 지금 누가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예원 가족 지켜주십시오. 강서구 살려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 가정 지켜주십시오. 237 나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고 계시잖아요.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이 가는 곳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지금 현장에 복음이 없는 틀린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열매, 전부 율법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복음의 열매는 없어진 시대입니다. 지금 복음의 열매가 없어요. 율법의 열매가 맺고 있어요. 전부 다. 거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참 율법이면 가짜 복음이에요. 그거. 여러분 복음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윤리의 열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구원의 열매. 사람들 윤리 말하면 그 눈이 바짝 뜹니다. 사랑 의지 못다 눈 바짝 복음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설치는 겁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영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귀, 영적 눈, 영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만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접촉이 많이 제한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 카톡이 있습니다. 카톡. 영상통화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면 진짜 이 IT 세계 최고잖아요. 이렇게 된 이걸 가지고 이 소통의 창고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전도를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청년회, 우리 고등부가 보니까 온라인 생명, 새 생명 초청 캠프를 했어요. 온라인 가지고 새 생명들 온라인으로 영접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열매 맺었어요. 대단합니다. 우리 청년들. 청년들 하는 거 보고도 따라 고등부 했는가 봐. 여러분이 1인 1일 교회와 운동을 통해서 기도하던 이 불신 영혼들 평상시의 삶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불신 영혼이에요.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심리학 용어에 보면 작업 흥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의 정신의학자 에밀 크레펠린이라는 분이에요. 에밀 크레펠린이 사람의 뇌에는 무언가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 그 행동을 지속하려고 하는 그 물질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적좌핵이라고. 적좌핵.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뭐 공부하다가도 어느 날 대기하시잖아요. 하기 싫은 날 억지로도 하면 지속하도록 이 적좌핵이 움직인다. 제가 매일 거의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운동도요. 이 어떤 하기 싫어요. 움직이도 싫어요. 그래도 억지로 하면 적좌핵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서 나를 운동하게 지속하게 만들어줘. 계단도 그래요. 저는 지하 3층 내려 늘 걸어서 14층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사실 쉽지를 않아요. 올라가면 올라갈 때 어떤 때는 막 쉽게 쑥 올라가는데 어떤 때는 이 지하 3층부터 14층 올라가는데 좀 힘들 때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몸도 안 좋고 막 피곤하고 오늘 막 에르베 탈까? 에이다 내 자존심 있지 하면서 그래 교인들 앞에 알려놓고 이러면 되나 이래가지고 계단을 지하 3층이 시작해 올라갈 때 힘들어요. 한 3, 4층, 5층 힘든데 쭉 올라가면 쭉 올라가죠. 적좌핵이 움직여가지고.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말씀을 삼아서 적용하려면 기도가 잘 되지도 않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걸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현장 더더욱 안 돼요. 현장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한번 뒤져보세요. 그러면요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시작하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정인이잖아요. 저는 소심한 사람이고 저는 게으른 사람이요. 또 행편도 뭐죠? 내 위에는 내 것 위에는 다른 감당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억지로 기도하게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기도하게 하고 그런 기도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언제까지? 지금까지 79년 7월부터입니다. 저는 체질이 기도 체질 아니요. 무슨 체질이냐? 노는 체질이요. 노는 체질. 노는 체질이라니까 여행 다니고 운동하고 노는 체질. 기도 체질이 아니요. 기도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전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원래 모태 신앙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중간에 암 걸려 낫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중독됐다가 치유받고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지 무슨 모태 신앙이 합니까? 처음에 말이요 전도를 하나님 기도한다 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래가지고 정인을 데리고 부산 시내를 나가는데 YMCA에 가서 전도지 2만장 한 달에 2만장 사 한 주에 5천장 뿌리로 약속하고 그렇게 나갔는데 처음에 또 어디로 나갔지? 제일 사람 많이 모여 부산역 가자. 부산역에 청년들 한 20명 데리고 부산 전도지 남포동 가서 막 전도지를 처음에는 막 죽겠더라고 막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내가 하자 해놓고 내가 회장 안 할 수 있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전도를 계속하는데 어디까지 했냐? 버스 전도. 성경 여러분 토요일 오후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유치장 전도. 유치장들 유치장 한 번도 하나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전과 있는 친구가 유치장에요. 가면요 사람 쫙 앉아있습니다. 그래 가보자. 그래 가까운 제일 남북 경찰서 유치장 생전 처음 들어가죠. 그건 의자가 없어요. 3시간 섰어. 영접기 CCC 내가 출신이니까 CCC 사역리 가지고 영접 메시지 영접 카드 받고 막 복음 전하고 재밌더라고. 처음에는 힘들어. 근데 매주 갈 때마다 가기 싫어. 찌렁이 나고 냄새 나고 말이야. 3시간도 3시대 가면 주여 비디오 찍어주세요 하고 들어갔어요. 7년 7개월 서울 올라올 때 한 주도 안 빠지고. 왜? 척자 핵이 움직여가지고 성령이요 한 번 하게 하면 쫙 억지로 하는데 바울도 그랬어요. 부득불 한다 그래요. 부득불. 우리 육체가 우리 인간은요 그저 놀고 싶고 그저 자고 싶고 귀찮잖아요. 그래 죽어도 운동 안 하잖아요. 힘드니까 그렇게 몸이 약한데도 운동 안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 이 장세의 3장 출신들이 돼가지고. 따라서 해보세요. 해보니, 되더라.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헌신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힘듭니다. 아깝습니다. 억울합니다. 진행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나.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 일은요 하기 힘듭니다. 장기 3장에서 벗어난 것만큼 힘들어요. 헌신하는 게 힘듭니다. 지속한다는 게 힘들어요. 기도 지속 전도 지속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 그분이 도와주신다.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실행하는 순간에 열매가 맺힘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4제자로 237 나라 서밋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이런 응답의 주역으로 열매가 아름다운 인생으로 정말 자리매김하는 그런 영계 전성도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문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진리들이 많은 불신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 완전한 복음 완벽한 복음 가졌으므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실행하는 그래서 참 제자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